이건입니다. 한강의 명절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딱 9월 이제 중순을 이미 넘기면서 텃밭에 주말 텃밭 또는 초보 텃밭농들이 텃밭에 과연 무엇을 심으면 지금 심으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심으면 좋을 것들을 제가 심은 것을 기준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텃밭입니다. 제 텃밭 중에 뭐 교회에 딸린 텃밭을 제가 가꾸고 있는데 여기는 근대입니다. 근대. 적근대랑 청근대, 우리 근대는 보통 뭐 된장국이나 나물국 이렇게 넣어놓으면 쌈채소죠. 적근대는 그 붉은 쌈채소인데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근대 씨앗은 지금 뿌리시면 11월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대 씨앗은 이렇게 사셔가지고 지금 뿌리시면 되겠고요. 옆에는 깻잎입니다. 요즘 깻잎이 고기값보다 더 비싸다고 하죠. 근데 깻잎은 지금은 뿌리실 수도 없습니다. 이미 깻잎은 제가 8월 달에 모종을 다시 내가지고 뒤늦게 다시 심었던 깻잎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도 깻잎을 보통 6월, 5월이나 6월 달에 심으실 텐데 그래 심으시고 8월 달에 한 번 더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깻잎을 오래도록 싱싱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배추입니다. 배추는 이미 지금 심으시는 분들은 배추를 김장배추로는 드실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작아서 물론 뭐 드실 수도 있지만 쌈배추용으로 바로바로 뜯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입니다. 무는 지금 심으셔도 됩니다. 남부지방 기준으로 무를 큰 무를 이렇게 수확하지는 않고 그냥 적당하게 가정에서 봉시미를 담근다든지 깍두기를 담근다든지 할 용도로 수확을 하실 용도 같으면 지금 무씨를 심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달충물한 무씨를 심었고요. 씨가 이제 싹이 나왔고요. 중간에는 배추 모조 남은 곳이 있어서 이렇게 심었는데 이거는 바로바로 좀 크는 대로 쌈용으로 바로바로 잎을 뜯어먹을 참으로 이렇게 중간에 심어두었습니다. 다음 쑥갓입니다. 쑥갓. 쑥갓 씨앗을 지금 심으시면 10월부터 여러분들이 수확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10월, 11월 이렇게 아욱도 지금 씨를 뿌리시면 뭐 늦서리 내릴 때까지 계속 뜯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욱도 지금 씨를 뿌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추입니다. 부추도 지금 씨를 뿌리시면 비만 안 자주 오는지 물만 잘 주시면 금방 싹이 올라오기 때문에 부추도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옆에 비트도 제가 같이 심었는데 비트는 이제 많이 크네요. 비트는 많이 컸고요. 쪽파는 지금 심으시면 됩니다. 쪽파는 지금 심으시면 뭐 계속 베어 드실 수도 있고요. 월동해가지고 내년 봄에 또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쪽파는 지금부터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저는 또 보라무, 보라색 무 그리고 알타리 무도 이렇게 심어 두었습니다. 크기가 작죠? 다른 집에 비해서 제가 늦게 심었습니다. 쪽파, 얘도 쪽파를 제가 시간차를 두고 심었고요. 황금킹이라는 배추 모종이 이 정도 컸습니다. 잘 키우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군데군데 구멍이 아주 뽕뽕뽕뽕 나 있습니다. 되도록 농약을 거의 치지 않고 유기농 방제약으로만 방제를 하니까 뭐 한 번씩 올 때마다 침벌레를 잡아주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삼동파 제가 이제 한번 다 이제 배에서 뜯어먹고는 이게 다시 옮겨 심었습니다. 옮겨 심어가지고 벌써 많이 싹이 났네요. 그 다음에 상추입니다. 상추는 지금 씨를 뿌리시면 되는데 지금 씨를 뿌리시면 드시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모종을 바로 심으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 시 중에 상추 모종이 뭐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종을 사셔가지고 인터넷으로든 모종 가게 가셨으든 모종을 심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왕 심으시는 거 가을에는 상추를 심으실 때 되도록이면 이렇게 아바타 상추류, 꽃상추류,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쭈글쭈글한 거죠. 이파리가 쭈글쭈글한 것들을 심으셔야 월동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겨울에도 뜯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파리가 이렇게 평평한 상추 같은 경우는 쉽게 이렇게 이파리가 동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상추류가 잘 그 겨울을 나거든요. 월동을 하기 때문에 꽃상추류 같은 거 아바타 상추라든가 꽃상추류를 심으시기 바라고요. 가지는 제가 가지치기를 쭉 다 했습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겨순을 토마토 겨순치기 하듯이 겨순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가지가 다시 잘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NK 비료로 주변을 한번 지난주에 한번 주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텃밭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또는 주말 텃밭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심으실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모종으로 심으실 수 있는 것들 상추, 뭐 비트, 배추도 쌈배추용으로 계속 드실 분들 배추 뭐 그렇게 심으시면 되고 씨앗으로 심으실 거 뭐 쪽파, 무, 그다음에 근대, 아우, 쑥갓 뭐 이런 종류 늘을 부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심으시면 소소한 아주 수확의 재미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늘 심는 이제 시금치가 아직 없습니다. 월동 시금치가 없는데요. 시금치는 제가 이 보고 텃밭을 보고 자리가 나는 대로 시금치를 뿌릴 생각입니다. 월동 시금치를 뿌리시면 봄에 내년 봄에 텃밭이 휑한 봄에 월동 시금치로 여러분들이 텃밭 갈 때마다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 시금치도 여러분들 10월달
10월달, 11월달 꼭 잊지 마시고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10월달 되면 지금 이제 봄동 배추죠. 월동하는 봄동 배추. 봄동 배추를 현재 모종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종 낸 봄동 배추가 좀 모종이 크면, 봄동 배추도 심어서 월동시켜가지고 내년 봄에 뜯어먹을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텃밭을 한번 재밌게 지금부터라도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